안녕하세요. 고수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사활 흙이 사는 방법.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 실수를 할까봐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실수하면은 어떻게 돼요? 어떻게 되긴요? 그냥 다 죽는 거죠. 흙이 사는 방법. 한번 완벽하게 사는 방법 수익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고수생마가 여러분들의 기력 한도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문제 올리고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첫 수는 뭐 뻔하죠? 백이 단수당, 백한테 단수당하면은 뭐 둘 곳이 없어요. 그래서 무조건 이쪽을 두고 봐야 됩니다. 두고 생각해야 돼요. 여기서 백이 이어준다면은 자, 이거는 살게 됩니다. 백이 오궁도, 야, 여기는 오궁도지만 이쪽에 한 집 나죠? 안 돼요. 여기 1집 하우하면 자, 이 모양은 사는 모양이죠? 그래서 102는 안 되겠습니다. 여기서 2로 안 두고 이렇게 뻗겠죠. 보라? 뻗었어. 뭐 하려고 뻗지? 아, 넘어가려고 뻗죠. 이거 자충이라 못 들어와요. 그래서 실전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. 이 다 죽은 다음에, 이거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죠. 이거 안 됩니다. 큰일 났어요. 아, 큰일 난 게 아니라 다 죽었죠. 2로 뻗어. 그럼 어떻게 두지? 야, 이 뒤에서 이것도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? 이쪽에서 자꾸 살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에라 모르겠다 집을 더 욕심부리자. 더 넓혀버려요. 그럼 백이 어라 얘 봐라 이거 욕심 이, 어떻게 백이 어떻게 둬야 되는데 이으면 같이 이어서 자, 또 이게 뭐 궁도 모양이 안 나오죠? 이거는 안 됩니다. 그래서 안에서 살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뻗어주는 수 이렇게 되면은 백이 더 이상 둘 곳이 없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놓으면은 이런 수를 둬서 자충 당하지 말라고 이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